코로나19 유행 초기 라면을 끓였는데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 코로나 감염을 알아챘다는 후기가 쏟아졌을 정도로 후각 이상은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냄새 못 맡는 게 무슨 대수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후각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학박사 권영근 원장입니다. 후각소실은 냄새를 완전히 못 맡는 상태인 후각소실과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정상보다는 덜 맡는 상태인 후각감퇴로 나누게 됩니다. 냄새를 맡느냐 못 맡느냐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검사로 평가하기 위해서 냄새를 얼마나 잘 맡고 냄새의 종류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검사하는 후각검사를 시행합니다. 후각검사 점수에 따라 후각소실, 후각감퇴, 정상 후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냄새를 인지하는 후각세포는 코 안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후각열이라는 부위에 존재합니다. 코 한쪽이 좁아져 있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축농증이나 물혹으로 인해 기류가 차단되어 후각열에 냄새가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후각장애를 전도성 후각장애라고 하며 후각열로 냄새가 전달은 되지만 후각 점막의 손상이나 신경계 이상으로 뇌로 신호가 전달되지 못해 생기는 후각장애를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라고 합니다. 비염, 축농증, 물혹 등은 전도성 후각장애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 이후에도 후각장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외에 외상으로 머리를 다치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후각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후각장애와 미각장애를 호소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는 후각장애나 미각장애보다는 기침, 가래와 같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각신경이나 미각신경, 기침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에 침범하여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이나 두부 외상, 화학물질 노출 이후의 후각소실의 경우 발생 직후에 환자가 자각할 수 있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지만 부비동 질환에 의한 후각소실이나 전신질환 또는 종양에 의한 후각소실의 경우 해당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후각소실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각 상실 이전에 두부 외상이나 상기도 감염, 화학물질 노출 등의 선행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비강 내시경을 통해 후각열을 막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후각 소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냄새의 인지, 후각의 역치, 냄새의 식별 여부 등을 측정하는 후각 검사를 시행하여 후각 소실, 후각 감퇴, 정상 후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후각 소실의 많은 원인이 비염, 축농증, 물혹 등 코의 염증성 질환 때문에 생깁니다. 이때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를 코 안에 장기간 뿌려주게 되면 60~80%에서 후각장애가 개선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 외에 최근에는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후각 훈련이 후각 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후각 훈련은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더라도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아줌으로써 후각세포를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후각소실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출 후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세균 감염이나 비염, 축농증을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코 세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후각 감퇴에서 후각소실로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